첫 곡으로 연주된 운명의 힘은 이탈리아 작곡가 베르디의 작품입니다. 베르디는 로시니의 뒤를 이어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통을 확립시키고 최고의 경지까지 끌어올렸으며 수많은 명작으로 세계 오페라에 발자취를 남긴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그 중에서 운명의 힘은 그의 모든 오페라 가운데서도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서곡으로 시작되며 베르디의 강건하고도 극적인 음악과 어우러져 서사시적인 감동을 자아내는 베르디 원숙기의 최고 음악이면서 깊고 심오한 표현력을 지닌 명작으로 극찬받고 있습니다. 다음 곡은 우리 귀에 친숙한 멜로디의 곡으로 현대 일본 영화의 두 대가인 미야자키 히야오와 기타노 다케시에게 전적인 신임을 얻고 있는 영화음악가 히사이시조의 곡입니다. 1992년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 음악상을 수상하였고 20년간 미야자키 감독과의 작업을 통해 수많은 명곡을 작곡했으며 그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있으면서도 서정적인 멜로디가 마음을 울리는 하월의 움직이는 성의 OST곡 인생의 회전 목마와 기쿠지로의 여름의 OST곡 썸머를 차례로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조지 거슈인과 워킹 조지 거슈인 워킹독과 다비드 포퍼의 첼로 협주곡입니다. 조지 거슈인은 20세기 초의 미국 작곡가로 주로 클래식과 재즈 음악을 혼합한 독창적인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워킹 더 독은 조지 거슈인의 쉐리 댄스라는 뮤지컬 영화에서 사용된 짧은 오케스트라 작품입니다. 이 곡은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배에서 산책하는 장면에 사용되었으며 제목 그대로 강아지 산책 장면을 묘사하는 경쾌한 리듬과 경쾌한 멜로디로 유명합니다. 주로 클라리넷이 주도하는 밝고 경쾌한 곡으로 산책의 경쾌한 움직임을 음악적으로 표현합니다. 클래식 음악과 재즈의 영향을 받은 거슈인의 스타일이 잘 드러난 곡 중 하나로 대중적으로 많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곡은 복잡하지 않고 짧은 곡이지만 거슈인의 재능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그의 재즈와 클래식의 경계를 허무는 작곡 스타일을 잘 보여줍니다. 그 다음 곡은 다비드 포퍼의 첼로 협주곡입니다. 다비드 포퍼는 헝가리 출신의 첼리스트이자 작곡가로 첼로 레퍼토리의 확장을 위해 많은 곡을 남겼습니다. 그중 첼로 협주곡은 첼로 독주자가 고도의 기교를 펼치도록 설계된 곡으로 특히 첼리스트들의 테크닉을 강조하는 곡이며 폴로네이즈 형식으로 작곡된 곡인데요. 폴로네이즈는 원래 폴란드 전통 무용곡으로 3박자의 우아한 춤을 기반으로 한 형식입니다. 첫 번째 박이 강하게 강조가 되고 이로 인해 우아하면서도 힘찬 느낌을 줍니다. 주로 폴란드 귀족들이 궁정에서 즐기던 춤으로 독특한 리듬과 장중한 분위기로 잘 알려져 있지만 춤보다는 의식적이고 장엄한 느낌을 더 강하게 전달합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곡을 넘어서 음악적 표현과 감정의 깊이를 동시에 탐구할 수 있는 작품으로 포퍼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잘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룻과 피콜로를 연주하고 있는 김장현입니다. 네, 먼저 악기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플룻은 많이 알고 계실 테지만 피콜로라는 악기는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피콜로는 이탈리아어로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룻의 2분의 1 크기보다 좀 더 작은 사이즈의 플룻이라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서양의 목관악기 중 가장 높은 음역대를 소리내는 악기입니다. 다음 들려드릴 곡은 훅드온 클래식과 티코티코 들려드릴 텐데요. 훅드온 클래식은 클래식 음악에 드럼비트를 가미한 퓨전 음악입니다. 아마 평소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그만큼 유명한 17개의 클래식 곡들이 짧고 조화롭게 진행되는 곡이라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티코티코는 작은 새라는 뜻이고 작은 새가 곡식을 쪼아먹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1917년 브라질 작곡가 아브레우에 의해 작곡되었고 브라질의 전통춤인 차라라 음악에서 영감받아 작곡되었습니다. 활기차고 유쾌한 분위기를 담고 있으며 즉흥적인 리듬과 빠른 속도로 연주되는 특징적인 멜로디가 특징입니다. 그럼 지휘자님 모시고 훅드온 클래식과 티코티코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람스의 교향곡은 그의 성숙한 음악 세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의 교향곡은 전반적으로 열정적이면서도 서정적인 감정을 담고 있으며 특히 3번 교향곡은 브람스의 교향곡 중 가장 명상적이고 감정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지금 감상하실 4악장은 첼로와 클라리넷의 애잔한 멜로디로 시작해 점차 강렬해지다가도 마지막에 조용하고 차분하게 마무리됩니다. 브람스는 감정을 과도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절제된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점이 이 곡을 더 깊이 있게 느끼게 합니다. 음악이 진행되면서
예상적인 선율, 중간에 극적인 긴장감, 그리고 마지막 잔잔한 마무리까지 이 곡의 감정의 흐름을 느끼며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첼로를 연주하고 있는 단무장 최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주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을 위해 찾아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원주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창단 7명의 멤버로 시작하여서 벌써 올해로 6번째 정기 연주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공연이 마음에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벌써 마지막 곡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의 OST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러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 멋있는 곡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영화가 여러 시리즈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1981년 가장 먼저 개봉된 레이더스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대강의 내용은 잃어버린 성계의 전설을 찾는 인디아나 존스와 나치의 싸움을 그린 모험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주가 끝나면 다들 너무 아쉬우시겠죠? 네, 그 아쉬운 마음을 저희가 예상해서 앵콜곡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바로 BTS의 다이너마이트인데요. 팬데믹 시기에 희망과 위로를 담아 만든 BTS의 첫 영어 싱글곡이자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 100 1위를 차지한 곡으로서 의미가 큰 곡입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 오늘 밤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밤 나는 별들 속에 있으니 내 안의 불꽃들로 이 밤을 찬란하게 밝히는 걸 지켜봐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눈빛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별빛이고 여러분들의 박수가 저희에게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앵콜이 나와야 연주를 하는데 아무 소리 없. 예. 그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예, 앵콜 외쳐주셔서 예, 앵콜을 연주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 이 연주를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 예, 저희와 함께 연주를 듣고 예, 연주를 감상하게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 자리 저희 그 오케스트라를 예, 뭐 단장님이 계시는데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열심히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단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시죠? 예, 퀴즈 낼까요? 단장님 얘기를 한번 아, 저하고는 직접 오늘 아무런 그 얘기가 없는데 아마 무슨 얘기를 하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단장님한테 한번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어떤 말을 하실지 예 하시겠습니까? 하셔야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마이크를 주셔서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뭐 음악적인 소양도 별로 없고 또 이렇게 단장을 맡을 만한 인물이 못 되는데 이렇게 과분한 직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또 우리 다른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더 크게 앵콜을 외치면 하겠습니다. 약한데요.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백은아트홀 공연을 관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고 가시는 물건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Did you have a good time? Thank you for viewing today's Paegun Art Hall performance. Please check to make sure you weren't leaving anything behind as you exit the theater. Thank you and have a nice day.